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테일러의 312CE 이 300번대에 있는 그랜드 콘서트 바디 기타입니다. 테일러의 300번대는 기본적으로 다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죠. 이제 바디 모양과 커터웨이 유무, 픽업의 유무 이 정도만 옵션에 따라 다르고, 상판만 유광인 이 모델들인데, 상판은 다 시트카 스프루스 탑에, 즉급판은 사펠, 그리고 기본적으로 44.5mm 4개 터스크너트, 그리고 새들은 마이카레타,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C2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커터웨이가 되어 있고, ES 픽업도 이제 달려 있고요. 픽업도 이제 요즘에는 다 ES2 픽업이죠. 여기 새들 뒤에 두 줄마다 하나씩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여러 가지 설명드리기 전에 딱 이 기타를 쳐보고, 이 사이즈를 딱 잡아보고 쳐보고 소리를 들어보면서 딱 한 번에 느끼는 거는, 아, 작은 바디가 정말 생각외로 되게 잘 울린다, 이런 느낌이에요. 스펙상으로 더 놀라운 거는 이 스케일이라고 해서, 요 새들부터 너트까지 요 길이를 스케일, 우리말로 현장이라고 하는데, 이 스케일이 일반적인 현악기는 스케일이 길수록 장력이 세지고, 장력이 세질수록 소리가 좋아지고 그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테일러의 이 지금 GC 그랜드 콘서트 모델은 그 위에 더 큰 GA나 뭐 GS나 이런 모델들보다 현장이 짧습니다. 보통 테일러는 25.5인치, 우리가 익숙한 밀리로 환산하면 647.7mm 그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요 GC바디만 24.875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한 631mm 뭐 그 정도 나와요. 근데 현장이 짧다는 거는 같은 튜닝을 하면 장력이 이제 오히려 약해지고, 이제 그러면은 원래 울림에 더 손해를 보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잘 되어 있는 탓인지 생각외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오히려 GA보다 소리 밸런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이 넓고 통은 작고 하기 때문에 핑거 스타일 같은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딱 적합한 사이즈와 지판, 소리를 갖고 있는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통이 작으면, 그리고 보통 원래 중저음이 약한 게, 이거는 뭐 기술로 잘 커버가 안 되는 중저음이 약한 게 당연한 건데, 이 GC바디는 일반적으로 보는 OM보다 요 바디 이 위쪽 이 부분이 약간 좁거든요. 일반 OM은 조금 더 넓어요. 근데 통이 상당히 작은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생각외로 아주 잘 납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2번 바디들 쳐보고, 저번에 했던 그 아카데미 1, 2도 그렇고요, 탑솔리드지만 그 조그만 데도 소리가 상당히 잘 나고, 이 312도 이제 테일러의 올솔리드 라인업의 시작인 이 300번대에 312도 상당히 꽉 찬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뭐 핑거 스타일이나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4번 바디보다는 오히려 각 번호대의 2번 바디들을 찾아보시는 게 더 취향에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 체격이 좀 평균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바디를 뭐 입문용 기타에서부터 여성용 바디라고 많이 이제 추천을 하고 하는데, 체격이 작은 분들이 이제 작은 바디를 고르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지판이 살짝 넓어요. 테일러가 이 뒤에 넥감이 되게 편하기로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약간 넓은 게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거나 그렇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테일러의 이 기타 제작하는 메인 기술자가 바뀌어서 기타들이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잘, 뭐 옛날부터 테일러 쓰시던 분들은 요즘에 테일러를 사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 게 당연하지만, 요즘 테일러가 옛날이랑 소리가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어서 디자인이 많이 개량돼서 나온 모델들이라 그런지, 저도 이게
지금의 테일러들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느꼈던 느낌들이랑 되게 너무 많이 달라요. 아, 테일러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게 하는 모델들이 많습니다. 이 312C 모델의 소리는 이 영상이 끝나갈 때쯤에 사운드 샘플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일러에서 유명한 저 4번 바디들보다 요 2번이나 아니면 저번에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6번이나 오히려 4번을 건너뛰고 그 좌우에 2번, 6번이 훨씬 더 균형 잡히고 좋은 소리가 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이제 만져볼수록. 그래서 작은 바디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핑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사운드 샘플 들으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기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